우리 진짜 만만하게 봐요. 어디 여자가 겸상을 하느냐. 뭘 내가 그렇게 잘못했는가. 일을 진짜 수시로 그만둬요. 진짜 어쩔 수 없을 때 나가는 거 같아요. 생활이 되는지 궁금한데. 지한 1,500 정도 있거든요. 학교 들어간 지 4일밖에 안 됐는데 중학교를 그만두겠다. 저를 찾고 싶은 마음 때문에 하고 싶어요. 제목은 내가 만만하니. 여기 남편 역할, 아내 역할 있는데 이미지에 맞게 예. 아내 역할 부탁드립니다. 아, 알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중학교 2학년 쌍둥이 아들을 키우고 있는 40대 여자입니다. 저희 남편은요, 결혼생활 17년 동안 어쩜 이리 한결같은지 모르겠어요. 어디 여자가 남자하고 겸상하느냐. 네? 밖이라도 나갔다 오면요, 어디 여자가 늦게까지 안 들어오느냐. 말끝마다 여자. 조선시대 왕이 따로 없다니까요. 마누라, 물 좀 떠온나? 밥 좀 차려온나? 아니, 제가 집안일을 하느라 바쁠 때는요. 여보, 주말이라도 집안일 좀 도와주면 안 되나? 가장은 그런 거 아니다. 집안일은 여자가. 가장 짜증나는 건요, 밖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모두 가족한테 푼다는 겁니다. 너희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 기다. 응? 아이고, 난 결혼을 해도 돈 없는 집 여자랑 결혼을 해갖고, 돈 없는 집 여자랑 결혼을 해갖고. 여보, 무슨 말을 그렇게 하는데, 서운하게. 여자가 지금 말을 끊고 들어오나? 어? 네가 집에서 하는 게 뭐 있노? 아이고, 야, 보기 싫다. 싹 다 나가라. 그렇게 짐 싸서 나간 것도 여러 번 됩니다. 진짜 나갔다고? 저도 이제 더 이상은 못 참겠습니다. 아나무인 저희 남편, 제발 좀 뭐, 이게 뭐 좀 거쳐줘 있어마. 네. 아이고. 와, 요즘도 이런 사람이 네. 있어. 아, 이게 누가 봐도 민석천 같은 남편 아니에요? 저는 처음에는 저희 남편인 줄 알았어요. 저희 남편이 한결같거든요. 표현이 좀 과격해요. 예를 들어서요? 예를 들면 살이 조금 찌고 이럴 때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너처럼 삼두, 허벅지랑 팔뚝 두껍게 유지할 수 있어? 이런 식이에요. 약간 비아냥. 이건 이제 장난치고. 장난 아니고 진짜 정말 리얼로 이렇게 얘기해서. 아, 그래요? 애기 낳고 나서. 아, 그래요? 한 명 더 있는 거 아니야? 진짜 일관되시구나. 아니, 근데 농담을 늘 진지하게. 아, 배우라서 그런가 보다.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아니, 어때요? 한석준씨는? 아니, 근데 저희는 그 티격태격하거나 뭐 부부싸움하거나 하진 않았어요. 왜냐면 제가 일단 기본적으로 저 원죄가 있기 때문에 저 부인한테 함부로 하지 않아요. 아니, 뭐 재혼이 원죄예요. 그러니까, 예. 예, 너무 정확히 찍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모르시는 분들은. 예. 아, 정말 얘기하는 거 뭐, 아, 하는, 예, 예. 고민의 주인공 모셔볼게요. 어허! 옛날 어르신들처럼 여자가 어디 여자가 이걸 진짜 달고 살아요? 네, 달고 살아요. 밥 먹을 때도 어디 여자가 겸상을 하느냐, 어디 여자가 겸상을 하느냐. 농담으로 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자가 어디 이렇게 집안일도 자기는 돈 벌어오니까 예, 여자가 해야 된다. 맞벌이 하는데도 그래요. 맞벌이 하셨어요? 네. 일을 하시는데도? 네. 일한 지 20년 넘었어요. 회식할 때도 밤늦게 오는 걸 엄청 싫어해요, 신랑이. 그래서 여자가 어디 밤늦게 다니느냐. 늦게 가면 몇 시요? 한 7시 넘으면, 한 7시 넘으면 자기... 네? 7시요? 뭐 갑자기? 아침에 7시? 아니 7시면 회식을 안 가신 거 아니에요? 제가 7시에 모이지 않나요? 제가 퇴근 생각하니 5시다 보니까 일찍 회식을 하죠. 그러니까 운전할 때도 앞에 차가 못 타잖아요? 그럼 분명히 여자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운전자가 여자야? 선입견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네, 여자다. 뭐 집에서 수뚜껑 운전이나 하지. 왜 나와서 운전하느냐. 수뚜껑 운전이나 하지. 수뚜껑 운전은 뭐예요? 그냥. 집에서 살림이나 하지를 그렇게 예전에는 그렇게 해주시면 알아듣고. 혹시 남편분이 밖에서도 약간 그런 식으로 큰 소리 뻥뻥 치시는 스타일이세요? 밖에서는 꼭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아, 그래요? 꼭 그러지 집에서만? 집에서는 자기가 왕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왕행세를 하네. 쉬는 날도 저는 쉬고 싶은데 밥 3끼도 차려달라 그러고 물도 갖다 달라 그러고 심지어는 엘리베이터 탈 때도 먼저 눌러라 그랬어요, 저보고.
야, 버튼도 여자가 눌러야지. 어디 남자 버튼을 눌러. 뭐... 혼자 퇴근하실 땐 어떻게 누르고 올라오세요? 계단으로 올라오세요? 못 누르잖아. 남자가 어떻게 눌러. 그리고 또요. 엘리베이터 또 그렇고. 배달 시킬 때도 내가 돈 버니까, 내가 돈 낼 거니까 너가 시켜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맞벌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내가 돈 낼 거니까 네가 좀 시켜라고 남편한테 얘기해. 네, 그렇게 한 적도 있어요. 그럼 뭐래요? 내가 낼 거다 그러죠. 끝까지 자기는 시키고 싶지 않은가 봐요. 그런데도 생활비는 저 지금 반반해요. 근데 반반이나 내는데? 네, 반반해요. 네. 그러면서 애들도 키우. 네, 학원비도 내가 내고. 아이고, 학원비가 엄청나게 나갈 텐데. 네, 학원비. 그럼 본인이 벌어서 쓰는 거에서는 뭐라고 하진 않아요? 아니요, 제가 빵을 먹고 싶거나 그러면 제 카드로 빵을 사오면 돈 쓴다고 뭐라 하죠. 아, 본인이 벌어서 산 건데 왜 뭐라고? 되게 서러우신 되게 서러운가 봐요. 갑자기 그런 얘기 하자. 빵 하나 먹고 싶은데 그렇게 말씀하죠. 아, 그것도 뭐 내가 벌어서 내가 먹겠다는데. 그러면 진짜 이 제목처럼 집에 오면 만만하게 보는 거예요, 아내를? 근데 진짜 만만하게 봐요. 가족이니까, 편하니까. 신랑이 돈이 많은 사람한테 결혼했으면 내가 안 힘들 거고. 좋은 곳에서 살 수도 있고 자기가 힘든 일 안 해도 되고 이런 얘기를 많이 원망을 아내한테 돌리는 거예요. 아니 지금, 네. 지금 소설 드라마 보는 것 같지 않아요? 아, 말도 안 돼. 그냥 사극 보는 것 같은 느낌인데. 근데 뭐 보통... 어떤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렇죠? 그래도 그런 말씀은 아내분한테 굉장히 좀 그럼 상처죠. 남편분 얘기를 또 예. 이렇게 들어. 아니 저 앞에 있는 분이 남편이죠? 네. 예예. 남자답게 앉아 있네요. 자, 왕 같은 남편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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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안 반가운데요. 삐진 네임이. 삐진 네임이. 아, 이미 아내가 안 반가운 거예요? 제가 안 반가운 거예요? 다 그렇습니다. 다. 다 안 반가워. 지금 삐지신 거예요? 삐진 게 아니고 화났습니다. 아, 아내 얘기를 듣고요, 지금까지? 어떤 부분이 좀 그렇게 화가 좀 나시는지 궁금해요. 뭘 내가 그렇게 잘못했는가 참. 얘기... 아, 지금 얘기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다? 가족을 위해서는 좀 잘 아는 편이라서 그렇지. 아. 제 빨래도 하고 제 신발도 빨아 신고. 그러니까 본인이 필요할 때만 딱 하는 건다. 제 거는 제가 합니다. 아 그래요? 네. 난 그렇게 하나의 양해 말씀 드릴게요. 남자 MC들하고 같이 얘기하는 게 훨씬 편하세요? 아닙니다. 아니 제가 말할 때는 화났다고 그래서 제가 움찔해가지고 여자가 감히 여자가 말 거는 걸 싫어하시는지 감히 여자가 예예예 예, 예. 저도 말을 해도 되는 건가요? 죄송하다고 예예 저희가 뭐야 쪄봐도 되죠? 네 아... 나는 안 물어봤으면 좋겠다. 아 근데 예. 저는 이런 말씀을 들어가지고 한 60대 70대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되게 젊으세요. 네 젊습니다. 나이가 지금 저보다 한 살 46년이에요. 74년생 74년생 나 나구나 네. 아, 저랑 동갑이시네요. 네. 아니, 지영 씨 야비하시네요. 왜요? 나이만 물어보고 우리가 그거 물어볼 테니까. 이제 그럼 좀 이제 친하게 들어가야 될 텐데. 저는 되게 지금 센 질문 하려고. 그럼. 막 하나 물어봐도 될까요? 그럼. 동갑이야? 뭐 동갑이야. 어머, 뭐야. 아니, 여자가. 그럼. 송혜나 씨. 자, 대담하게. 아니요, 나이도 그렇게 많지 않으신데. 왜 눈을 못 받으시죠? 왜 맨날 말씀하실 때 여자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살아와서 그런가 몰라도 그게 입에 달렸습니다 저는. 뭐 부모님이나 삼촌들이 그러시는 건가요? 아니면 뭐 친구들이 그러시는 건가요? 친구들이. 아 근데 그 어렸을 때 아버님도 어머님한테 집안에서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네? 응? 아버지는 그리 안 했습니다. 네? 응? 아버지는 그리 안 했습니다. 아, 아버지 그래 안 했어요. 네. 연관성이 없으시네. 아, 친구 보고 그래 하는 거예요? 혹시 그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는 거랑 그래. 음식 배달하는 것도 그것도 다 여자가 해야 되는 누르고 싶을 땐 내가 누르고 가만히 있으면 그냥 눌러요. 그리고 배달 전화는 그냥 장난 삼아 그러는 식으로 하는 거지. 아, 장난 삼아. 아, 그지? 배달시킬 때 장난 삼아 하신다면 반반은 아버님이 시키실 때도 있는 건가요? 20, 30%는 제가 시키지. 20, 30%는. 거의 90%는 제가 시키는 걸로 알고. 아, 이거 오차가 생기는데요? 어디 오차가 생겨요, 지금? 아, 그러면 왜 회식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저녁 7시 너무 심각한 거 아니에요? 아니, 그쵸? 가도 되는데 늦게 들어오니까. 7시가 늦어요? 네, 아닙니다, 아닙니다. 헛가다 어쩔 때는 보면 새벽에도 들어올 때도 있고. 지금 몇 시요? 10시, 10시 넘어서 들어온 적이 있어요. 보통 10시인가? 아니, 보통 10시라고. 그런 회식이 얼마나 자주 있으세요? 한 달에 한 번도 아니지. 한 달에 한 번도 하지 마라 카는데. 남편분은 회식 자리가 없으신가요? 자주 바깥에서 먹습니다. 그런데 왜 아내분한테 몇 시? 새벽에 올 때도 있고. 새벽 2시? 새벽에 이 집은 이 집 새벽은 우리가 아는 새벽이 아니야. 아내의 새벽은 몇 시예요? 2, 3시가 새벽이. 2, 3시. 동등해야죠. 남편이 새벽에 들어온 날이 있으면 여자도 그럴 수 있고, 일주일에 한번 늦게 들어오면 여자도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제가 날마다 일찍 들어오면 날마다 일찍 들어오겠네요. 그럼 서로 그렇게 약속을 하면 그럼 못 나가겠네요. 아니, 그럴 수 있죠. 저기 남자 MC나 남자 게스트분들이 이렇게 얘기할 때는 그런 말 안 하시다가 우리가 물어보면 이해는 이거 누구야? 진짜 제가 만만하신 거예요, 동갑이라서? 동갑이라서. 그러니까 나도 만만해 보여. 내가 몇 킬로인 줄 알아? 내가 너희들 때문에 이 세 사람 때문에 이렇게 힘들다. 이 얘기는 뭐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술을 먹으면 그런 소리가 잘 나오지. 그래도 가족 때문에 힘들다 그러면.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그게 자동차가 고장난 견인업을 합니다, 견인업. 견인. 교통사고도 많이 당했고,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으니까 힘이 많이 들어요. 일단. 그런 거 문제가 있어서 또 뭐 성격이 변했을 수도 있어, 제가. 자기는 육체적인 노동이 심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무실에 일하는 저는 그냥 편하다고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편하니까. 가족한테 분명히 거슬리는 게 있기 때문에 내가 화를 낸다고 술을 먹어도 아들이 먹고 나면 뭐 까자봉지라든지 네. 뭐 그런 게 있고 그럼 치워주면 되잖아 그냥 아빠 그것도 한두 번이지요 그걸 계속 그거 할 수는 없잖아 그리고 또 술 한 잔 먹으면 애정 표현도 좀 격하게 하는 성격이거든 제가 예? 그러면은 싫다하는 거지 또 그러면 또 욱하는 성격이 욱하고. 있어 저도 맞벌인데 뭐 집이 지저분할 때도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있고 그렇다고 집안일을 안 하진 않아요. 뭐 많이 하는데 자기 만족을 못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 응. 자기 술 먹고 들어왔는데 혹시 제가 설거지를 하고 있으면 시끄럽다고. 그러면 나도 모르게 한숨이 나오는데 17년 동안 잘 먹고 잘 살게 해줬는데 네가 뭐 했다고. 한숨을 쉬고 그러냐고? 17년 동안 잘 먹고 잘 살면서 같이 맞벌이 하신 거잖아요. 네, 맞벌이 했어요, 저도. 아니, 그 아들들에게 이렇게 술 취해서 집에 들어가셨을 때 아들들에게 어떻게 애정 표현을 하세요? 볼을 꼬집다든지 엉덩이를 때린다든지 중2를요? 너무 아픈가 봐요. 중2를? 중2면 아버지가 새벽에 이렇게 가까이 오면 이게 본능적으로 피하게 되거든요. 새벽에는 거의 안 합니다. 10시. 아, 10시면 새벽이라고 10시면 새벽이죠. 아이들한테는 애정 표현을 잘 하신다고 그러는데 좀 잘 하시는 편이에요? 성격이 와일드하니까 남자는 힘 세야 되고 남자는 운동 잘해야 되고 어허. 남자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아들들한테는 남자는? 네, 남자는 이래야 된다. 아내한테는 여자가 말이야, 여자가 말이야. 좋아하는 해요, 아들들이 아빠를? 좋아하니까 그게 걱정이에요. 좀 닮아가고 있어요, 둘째가. 배틀이에요? 네. 남자는 이래야 된다. 이런 사고방식이 좀. 아하. 아들이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변해 있어요. 그때 만약에 그런 얘기를 하면은 같은 동성 남자 친구들한테도 따돌림을 당할 수밖에 없고 여자들은 같이 있고 싶어 하지도 않고 이렇게 똑같이 컸으면 좋겠어요? 아닌데요. 잘할 거라고 믿습니다. 제 아들. 아들이요? 네. 근데 엄마 얘기 들어보면은 아빠랑 아닙니다. 아 인기가 많습니다 우리 아들. 네, 신랑이 애들한테 난 죽어서 돈 많은 여자 만나라. 에? 그러죠. 그런 얘기는 뭐 가끔 해요. 되게 서운하시겠다. 계속 그랬지 그걸 갖다가 진심이 있겠습니까? 그걸 한 결혼생활 17년 동안 몇 번 얘기해 주셨어요? 모르겠는데 자주 했어요. 자주 했다면 그러면 자주 하신 편 맞아요? 기억이 안 난다니까요. 저는 그보다 더 자주 안 했다는 경쟁거잖아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말씀을 하셨을 때 그 다음 날 술 깨신 이후에
내가 어제 그 말은 좀 심했다라고 사과하셨나요? 사과는 안 합니다. 안 하죠. 왜요? 사과는 남자니까 안 합니까? 남자니까. 네. 남자는 사과 안 합니다. 부끄러워서 못 합니다. 부끄러워서. 미안하다고 얘기를 해야지 남자다운 건데. 왜 그렇게 두려워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돈도 많이 버시고 두 아들도 아빠 좋아하고 사모님도 여기 나와서 고민을 얘기한다는 건 제가 남편 되게 좋아하는 거거든요. 근데 왜 그 가족들의 사랑이 혹시 없어질까 봐 두려우세요? 그래서 더 그렇게 센 척하시고 강하게 나가시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왜 그래요? 난 너무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가족이니까 편하니까 제가 집에 와서는 마음 편하게 내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럼 반대로 다 이해를 해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해는 반대로 아드님들이나 사모님도 남편이니까 아빠니까 아무 생각하지 않고 하고 싶은 대로 막 말해도 되나요? 아니요. 밖에서 스트레스 받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남편은 되고 딴 가족은 안 되는 거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예. 입버릇처럼 또 자주 하시는 말씀. 자주 나가라고 그래도 세 명 보고. 그럼 나가신 적 있어요? 네, 나간 적 있죠. 단 다섯 번 정도. 여러 번 나갔어요. 나갔는데 최근에도 나갔었는데 여관에서 2박을 하고 왔어요. 2박이나요? 네. 들어오시게 될 때는 어떻게 들어오세요? 자기가 전화를 해서 들어와라. 미안하다 그래? 미안하다 말은 절대, 절대 하지 않았어요. 그걸 안 해요. 그래서 이혼 생각도 많이 했어요. 지금 제 마음속에는 머릿속에도 그러고 이혼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진짜 말씀 잘 못하시는 성격이신데 여기까지 오신 거 보면 결단을 좀 하고 싶어하는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나오신 것 같아요. 17년 동안 진짜로 쌓였겠어요. 오늘 어차피 이렇게 엎질러지면 아내가 속에 있는 얘기 다 해도 되죠. 뒤에 가가지고 뭐 삐져가지고 뭐 그 거기 가서 그렇게 얘기했다 이런 거 삐져 계시던데 뒤끝 나쁘게 그렇게 안 할 거죠. 스트레스를 받아서 아팠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속이라도 그냥 이렇게 나왔으니까 괜찮겠어요? 내가 따라주겠습니다. 정말요? 네. 그러면 영혼이 없어 보이는데요. 혹시 애들 앞에서도 이혼 얘기를 두 부부가 하신 적 있어요? 네, 있어요. 아, 그 얘기를 하셨어요? 애들 앞에서? 네. 큰애는 그때 상황 봐서 엄마나 아빠 중에 따라가겠다 그러고 둘째는 그냥 말없이 있어요. 아유, 얼마나 힘들까, 애들도. 야. 고민의 주인공의 든든한 지원군은 언니가 나왔어요. 사실은 당사자도 그렇겠지만 이걸 지켜보는 진짜 형제 자매들은 속이 터지죠. 한번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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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속상했을까 하고 소개했는데 너무 밝게 하시니까 너무 놀랐어요. 예. 어때요? 오늘 동생 얘기 쭉 들어보고. 예. 제 부부가 이제 같이 가족끼리 모여 있을 때도 그 순간순간 매번 버럭버럭 하는 성격은 있어요. 가족끼리 여행을 멀리 뭐 아버지 모시고 펜션에 갔는데 한 번은 펜션을 왜 이리 멀리 잡았냐, 뭐 좀 추운데 잡았다 이런 막 토닥거리니까 동생이 그게 좀 싫으니까 그냥 한 번쯤 놀러 왔는데 한번 그냥 자면 안 되겠나 이렇게 하니까 순간 혼자 가겠다고 나가고 이런 일이 조금 있어요. 그런 성격이 마음 안 좋죠. 많이 안 좋고. 아니 남편분이 친정 식구들 앞에서도 이렇게 버럭하시고 그러시나 봐요. 네, 친정에서도 막내 사위인데 작년에 친정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돌아가셨는데 네. 장례식장 있을 때 두 번이나 있었는데 친정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두 분 다. 그럴 때마다 술을 먹고 좀 안 좋은 기억이 있어요. 저한테는 한 6, 7년 전에는 친정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조카가 좀 잘못을 했어요. 화를 내더라고요. 자기는 술을 먹어놓으니까 아직 장례식 지금 끝나지도 안 했는데 간다 그러더라고요. 나간다고. 자기 집에 간다고. 그래서 형부가 말리고 야단도 치고 그랬죠. 장례는 다 치러야 되잖아요. 그죠? 그건 알고 계시잖아요. 뭐 때문에 성이 났는지 몰라도
성을 내면서 내 앞에 와 볼펜은 노트를 던지더라고. 그럼 반대로 시댁 어르신네 상의를 당했는데 아내가 아무리 화나는 누가 봐도 진짜 화나서 뛰쳐나갈 만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뛰쳐나가면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맞아요 안 맞아요? 그냥 쿨하게 아내도 해봐. 뛰쳐나가도 돼요? 맞잖아요 상황상. 맞죠? 안 되지. 안 되지. 왜 안 돼요? 왜 안 돼요? 남편은 안 어른이에요. 어른이에요. 저도 어른입니다. 그러니까 쟤도 가지는 않았을 거야. 큰 소리만 쳤지. 그럼 안 해도 그렇게 큰 소리 쳐도 되시잖아요. 손님 용서 씁니다. 재미있습니다. 재미있습니다. 손님이 없었네. 자. 깜짝이야. 이게 정말 뭐 술 때문인 것도 술 때문인데 사실은 이 표현의 문제인 것 같아. 부인과 자식들 사이에 무슨 등급이 있는 것처럼 나는 이래도 되고 이 가족들은 이러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직장에 있던 뭐 선배나 내 아들들 있는 앞에서 누가 나를 혼낸다 생기면 그런 일을 안 만듭니다. 자, 내가 왜 이 얘기를 꺼냈냐면요. 친정 식구들 있는 앞에서 이 남편이 뭐라고 하면은 야 가족들이 있는 데서 이 정도인데 가족들 없는 데서는 어떻게 할까? 이거를 다 들키는 순간 너무너무 면목이 없고 그냥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저도 제 마누라한테 응어리가 지는 게 있고 그러니까 그리 됐겠지. 어떤 응어리? 아니 근데 지금 저는 존댓말하고 본인은 반말하거든요. 네, 말을 좀 높여주세요. 예. 내 형이니까. 얘 52세야. 나보다 10kg야. 딱 보면은 소비는 좀 많이 씁니다. 간이 좀 커요. 그래서 저희 남자들은 아들하고 저하고는 이사를 안 가고 싶어 했어요. 원래 있던 집, 그 집도 좋은데 한 1억을 빚을 지고 이사를 했습니다. 우리가 제가. 아니 직접 저도 물어봤고 신랑한테 가자고 얘기하니까 간다 해서 허락을 왜 하셨는데 왜 뒤에서 그거 갖고 응어리가 생겼어요? 허락을 한 게 아니고요. 술을 먹고 들어와갖고 피곤한데 계속 저러는 거야. 그럼 누가 그거 합니까? 남중에 지지. 그럼 일어나서 했으면 되잖아요. 네? 자꾸 전화를 해갖고 사람을 깨우니까요. 제 직업상 전화를 못 거잖아. 이거 반말이잖아. 어? 잠깐만. 우리도 질문을 반말로 해야 되겠는데? 아, 지금 얘기를 해보는데. 아, 협정이 지금 된다 보니까. 그 다음날에도 그게 기억이 났는데 차마 말을 또 바꾸기는 그렇네 해서 다음날 이사 가지 말자고 얘기를 안 한 거예요? 반말! 안 한 거니? 얘기해봐! 됐습니다. 자기가 알아서 이사 가고 대출금 다 갚고 한다고 그랬는데 왜 나한테 그걸 갖다 그거 하냐고요. 대출금을 전적으로 다 남편이 갚는 거예요? 대출을 4명이로 하자. 그러면 내가 갚겠다. 생활비도 일정적으로 달라 얘기를 하죠. 근데 그 돈이 아까운 건지. 잠깐만요. 네. 아버님 명의로 한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럼 어머니가 갚게 어머니 명의로 해야지 그랬어요. 내가 명의를 해줘도 안 갚을 겁니다 아마. 정확하게 내 말하는데. 그건 만약이잖아요. 지금이라도 어머니가 어머니 명의로 해주고 어머니가 갚으면 괜찮은 거예요? 예. 네. 그런데 거의 다 갚았는데 내 그걸 갖다 할 필요가 없잖아. 거의 다 갚았는데 내 그걸 갖다 할 필요가 없잖아. 다 갚았는데 뭐 응어리가 그래 남았어 그래. 잘하네. 앞으로도 그냥 계속 이렇게 응어리가 진 채 그리고 아내는 굉장히 힘들어하면서 아이들은 엄마 아빠 싸우는 거 눈치 보고 이렇게 평생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닙니다. 이제 화목합니다 우리 집. 예? 화목합니다. 뭔 소리예요 갑자기. 이제 누가 화목한 가족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럼, 다른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느끼게끔 하기 위해서는 미안하단 말을 계속하는 게 사람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아, 내가 그럼 실수를 좀 덜해야지. 덜해야지 하면서 좋게 좋게 조금 바뀔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편 우리 아내 이름 부르면서 그러니까 이거를 그것만 하면 일단 굉장히 많은 게 풀려요. 뭐 남편인데 내가 어떻게 자존심을 굽히고 사과를 해가 아니라 진짜 용기 있는 사람, 진짜 남자는
사과를 할 줄 알아요. 그럼요. 자기보다 나이 어린 사람 후배한테도 사과할 건 사과하고 자식한테도 하고 모든 사람한테 잘못한 걸 인정하고 사과를 해야 돼요. 내가 화를 많이 내고 그러고 스파크에 나가서 존중을 잘 안 합니다. 다음부터는 그 존중하는 쪽으로 생각을 바꿔가겠습니다. 좋다. 그리고 그거 하는 말은 어때요? 그거 사과하실 마음 없으세요? 네가 지금 하는 일이 뭐 있다고? 많은 일을 하는데 표현을 잘 못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아니죠? 아내 최고죠? 예. 우리 잘 살아보자. 참말로 잘못했나? 잘못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그래, 그래. 두 손 모으고 빌어라. 여보 미안하다. 이겼다. 여기까지 따로 온 게 저는 대단할 정도로 고맙고 바뀔 성격 때문에 너무 행복해요. 사랑한다고? 지금도 사랑하고 영원히 사랑할게. 야!